주식 시리즈는요, 154탄이 되겠습니다. 자, 154탄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똑같이 1000%라고 해도 제가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을 5천만 원을 책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고요. 그리고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자, 3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10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인 업력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자산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권하고 있지 않고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 서울에 뭐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든가 이렇게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추천드리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분들, 돈 많은 분들한테는 저는 그만큼 그만한 대가를 지불받고 파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35만 원을 잡았잖아요. 자, 35만 원을 잡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는가? 13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반토막 넘게 주가가 빠진 거죠. 자, 이런 종목은요, 평상시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금융위기가 오거나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런 종목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얼마에 추천을 드렸었냐면요, 16만원이네. 16만원, 16만원에서 뭐 겨우 뭐한100% 100한 몇십 프로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요, 1년에 100% 수익 내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정말로 하늘의 운대가 맞아서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 바닥이 거의 13만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얼마까지 급등하고 있냐? 20만원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한70% 이상 급등하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에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70% 수익 낼수 있습니까? 자, 수억, 수십억씩 이렇게 삼성전자에다가 배팅하시는 분들, 최근에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약속을 빨리 좀 만나 뵙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분들한테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제가 미리 예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된다면, 자,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기는 다가온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요, 얼마까지 깨고 내려갈 거냐? 저는 3만 원을 봅니다. 3만 원.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3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13만 원까지 빠졌는데, 자, 1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면은 뭐 대충 뭐 3, 40이, 3, 55, 뭐한 다섯 토막이 더 나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대공황이 아니면은요, 이런 주식은 절대 그 금액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 대공황이 오면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종목에다가 올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업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기업인데,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면 정말 이건 쇠뽁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가 맥시멈 3만 원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3만 원 잡은 겁니다. 3만 원. 자, 이게 금액이 크니까요. 금액이 크니까 13만 원에서 여기서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인데,
경제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자, 이번 급락장에 13만원에서 반토막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반토막만 떨어진, 지금 여기가 지금 뭐 18만원대인데, 18만원에서 지금 12만원까지 6만원이 빠진 거 아니에요? 며칠 만에 빠진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거 지금 13만원에서 반토막만 나도 뭐 거의 6만원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바닥금액을 얼마로 잡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 잡으면은요 내 잠재자산이 35만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입니다 자, 이렇게 업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굉장히 좋은 기업, 그냥 종목명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단히 좋은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돈 많으신 분들이 이런 종목을 잡는다? 이거는요 하늘의 운대가 닿지 않는 이상 절대 이 금액으로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 금액이 3만원대로 빠진다, 이 얘기는요 그냥 1900년도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00년도 그러면 몇십 년 전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13만원까지 빠진 것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블랙스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퍼펙트 스톰.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고액 자산가들한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이건 하늘의 운대가 닿지 않는 한 절대 이 13만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 종목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만큼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받으면서 추천 금액을 5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돈이 적으신 분들은 이거 뭐 이빠이 수익 나발 1000%짜리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예측 드리는 모든 종목이 다 1000%짜리이기 때문에 돈이 적으신 분들은 굳이 비싸게 이 종목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추천 금액 1000만원짜리, 자, 50% 할인받으면 500만원도 안 되죠.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서 몇천만원만 투자를 해서 5%만 먹어도, 자, 추천 회비 뽑고도 남는다. 근데 1000% 최하 이상 투자하는 종목이잖아요. 1000% 이상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들 그 돈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는 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상품화로 지금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은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자,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돈 버는 지식에 눈을 뜨게 된다. 자, 여기 더보기를,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유료 카페, 그 다음에 무료 카페,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쉽다. 그래서 노후에 편안하게 붉은 태양처럼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지금 클릭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거의 뭐 999% 클릭 숫자가 늘어서 무작정 이렇게 붉은 태양을 찾아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그 강남에 아니면은 뭐 강북이든 어떻게 됐든 아무튼 부동산 소유를 갖고 계셨던 그런 큰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스스로 잔고 증명을 하면서 난 좀 돈이 많으니까 빨리 좀 예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만남은요 주말 주일에 이미 한 달 이상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재산이 많든 어떻게 됐든 고액 자산가들은 주말 주일에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돈이 없는 분들은 평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자, 오후 3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주중을 이용을 하시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그냥 무조건 FM대로 순서대로 받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저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하고 바닥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잠재자산에 대한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요. 아, 요거 자료가 조금 바뀌었네요. 자료를 조금 아까도 제가 녹음하면서 자료를 조금 바꿨는데 이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아 요거네요. 자, 제2의 IMF 요건데. 자, 종합주가 초급락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라고 이제 제가 시황분석을 내렸습니다. 이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날 바로 위에입니다. 여기에요. 요 밑에가 아니라 요 위에입니다.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요렇게 신호탄 터진 날 바로 요 날이 무슨 날인가. 자, 월가애들이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다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파생상품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의 구축이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요때 제가 포지션을 보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월가애들은 지금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라고 포스트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대박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대박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제 메인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저희 카페의 이 회원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다 지켜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혜택님 해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혼자서 독립해가지고 잘 벌고 있습니다.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승승장구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박이 도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다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밭땡님 해서 이렇게 수익률 이렇게 쭉 공개되어 있고요. 자, 돈 버는 비결을 직접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여기도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에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수백 개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확률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제 여기 추천주 240개 종목의 추천주가 나오죠. 자, 어느 종목은 19% 오르고 어느 종목은 손실이고 어느 종목은 139% 오르고 어느 종목은 296% 오르고, 자, 어떤 건 430, 443, 190% 이렇게 오르고 62% 오르고 어느 종목은 14% 오릅니다. 자, 확률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박 주식 시리즈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똑같은 기간을 보유를 해도 어느 종목은 400%, 어느 종목은 50%밖에 안 오릅니다. 견디기 힘들죠.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모조리 싸그리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여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이 포스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시고요. 비용 아끼지 마십시오. 그 비용 뽑고도 않습니다. 아, 제가 아까 이제 동영상 녹음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지금 전부 다 이게 개판으로 바뀌었네. 이거 다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자, 요 동영상은 뭐 요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요거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미처 못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회사의 기업 업력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고액자산가들은 몇십 프로를 먹더라도 삼성전자에 왜 이번에 들어가도 삼성전자의 동학개미운동에 동참을 하는가? 수익률이 작더라도 내 원금이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자, 동참을 해봐야 그거 돈 됩니까? 돈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 최근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야, 이거 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제 동영상 보면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은 뭐, 많게는 130%, 보통 최하 50%에서 백 몇십 프로씩 올랐는데, 내가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해서 지금 6%, 7% 먹고 앉았거든요? 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역시 이 주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다 수익 실현했다. 뭐, 5% 먹었다. 뭐, 7% 먹었다. 그리고서, 붉은 태양님, 무조건 만나러 오겠다. 그러고서, 돈 많은 자랑도 하면은 빨리빨리 예약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예약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아, 주식이라는 게 이게 또 틀리는 거구나. 이게 삼성전자만 쳐다볼 일이 아니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요. 이런 종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요, 경제 대공황이 아니면 절대 이 금액으로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고 떨어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